예. 5월, 6월은 뭐 요약집으로 강의하기로 했죠? 예? 과목별로? 예. 이제, 그 이차공 요약집에 그 안에 보면, 홍보가 정말 안 된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자료를 정리해서 나눠드렸었죠. 그 자료를 잘 활용해도 되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5, 6월 요약집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순환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요약집에 있는 내용 자체가 제가 나눴던 자료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요약집 내용으로 좀 정리하면서 문제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 최근 거로 기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정리해주고 해당되는 문제 기출 문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녁에도 저 김동인 선생님한테 혹시 듣는 분 있나요? 예? 없어요? 예. 여기 들으시던 분 또 안 나오시네? 몇 분? 이렇게 공부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등기 강론 조금 안 한 부분이 있었죠? 예? 등기 절차 강론. 앉으시오. 네. 등기 절차 강론 중에서 이거 좀 남은 부분은 오늘 강의 끝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지난번에 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직권한 보존등기까지 마치고 남은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었죠? 예? 전혀 몰라요? 예, 안 가져왔어? 이따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시간 정도 끝나고 그거 보완해드릴 때 그 아는 부분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지적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용어 정의하고 토지 등록 절차인데 용어 정의 요 앞에 있는 개관 중에서 분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제는 안 돼요. 지문에 용어 정도 한두 개 등장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 문제하고 토지 등록. 첫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를 여기다 중점을 두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약집은 공시법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지적의 의의. 지적의 의의. 이것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적을 공부하니까 개념은 알아둬야 되죠. 지적이란 뭐라 했냐면 뭐라고 했었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뭐 국가기관이 뭐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를 이거는 부수적인 설명이고 그런 거 몰라도 그냥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지적의 기본 개념을 세분해서 5대 이념을 연결해서 설명도 하지만 일단은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되고 등기와 달리 건물은 대상이 아니죠.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적의 3요소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객체인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록하는 장부가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 즉 공적 장부 8가지 조금 이따 용어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토지 객체가 있고 기록한 장부가 있다 해서 이게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준 작용은 뭐냐. 여기에 일정한 내용을 기록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세 가지 뭐라고 한다고? 지적의 3요소. 반드시 지적하면 이 세 가지 있어야 돼.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장부인 지적 공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토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줘야 되는 등록 절차가 있어야 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것을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지적의 분류라고 나온 부분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성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용어들 몇 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나눌 때 네 가지 기준이 나와요. 역사적 변천 과정, 즉 발달 과정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 6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측량 방법, 즉 측량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냐에 따라서 도해 지적과 수치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그다음 신청 의무가 있느냐 여부에 따른 분류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역사적 발달 과정 지적을 역사적 발달 과정별로 보면 최초로 토지를 등록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것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세지적, 세지적. 요 세지적이라는 것은 요 세금 할 때 세자예요. 과세지적이라고도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과세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했다. 이런 내용이고 요 단계를 지나면 이제 국가가 세금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법적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지적 단계로 등장. 법지적. 요 법지적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소유지적이다라고 표현해. 같은 말입니다. 소유지적. 개인 소유권 인정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지적 내지 소유지적이 나타나고 요 단계를 지나서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단순히 세금이나 부과하고 소유권의 한계를 밝혀주는 이럴 목적으로 토지를 등록하는 단계를 지나서 국가가 토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준다. 그래서 이게 다목적 지적이라고도 하고 다목적 지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것을 통합지적,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썼죠. 유사지적, 그 다음에 경제지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목적지적, 종합지적 이런 걸 표시하는데 이게 오늘날 선진국들에서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발달 과정별로 볼 때 현재 어디에 있다? 법지적 단계에 있다. 법지적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 한계를 밝히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지 이 세금 부과 이거 기준 이것은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지적 단계에서는 세지적 내용 플러스 법지적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다고? 법지적 내지 소유지적 여기에 우리가 수출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부 선진국은 이런 요 단계로 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 즉 측량 방법이라고 했지만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이건 측량 방법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첫째가 이제 도해지적 그림으로 그렸다. 도해지적 그래서 도해지적은 경계의 모습을 지적도 임야도에 있는 선으로 경계로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치적 좌표값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수치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걸 다른 말로 경계점 좌표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계점 이 값을 좌표값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경계 표시 방법이 있는데 요 숫자 요 그림으로 그렸느냐 좌표값으로 표시했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두 가지 다 채택하고 있어요. 도해지적은 경계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즉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쉽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 뭐냐 단점은 정밀도가 떨어져. 이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도해지적은 오히려 장점이 뭐냐 이건 아주 정밀합니다. 정밀도가 높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 이것은 난해. 일반인들이 봐야 이해할 수 없어요. 숫자값만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량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 과다 비용이 들어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도해지적을 이걸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전국 그 다음에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 이 일부 지역이란 것이냐 도시개발 사업 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전국적으로 도해지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요거로 수치적을 이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해지역과 수치적을 모두 사용하되 요 도해지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요거로 이걸 보완하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록 차원에 따를 때 등록 차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가 보통 2차원이냐 2차원 지적이냐 또는 3차원 지적이냐 여기까지만 언급합니다. 굳이 4차원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평면을 2차원이라고 그래 점을 1차원이라고 그럼 2차원이라는 건 평면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평면 지적 또는 뭐라고 한다 수평 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는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굴곡이 있지? 그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 있는 토지를 우리가 지적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평면 수평면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 토지를 반영하려니까 이것을 그릴 때 수평면 값밖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경계점 위치를 잡아서 저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즉 요 입체적인 관계를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평면 지적, 수평 지적, 2차원 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 임의하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입체적으로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 지적은 이건 뭐예요? 공간. 공간이라는 거. 3차원은 공간, 4차원은 시간까지 가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용으로 3차원 지적까지 알아두는데 2차원은 축이, 평면이 나오려면 축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 평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원이 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뭐가 된다? 입체가 돼야 되니까 공간이 나와야 돼. 그래서 축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토지 굴곡이 다 반영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지상, 건축물, 지하, 시설물 이런 걸 다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걸 3차원 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입체 지적이다라고도 표현해. 입체 지적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2차원으로 나온 것도 있고 3D로 나온 것도 있지.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2차원은 이렇게 수평면 값밖에 등록할 수 없지만 3차원에서는 입체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지상 시설물이나 지하 구조물까지 다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지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다? 2차원 지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면 됩니다. 자, 발달 과정별로 법 지적. 경계 표시 방법, 즉 측량 방법에 따를 때 도해 지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치적으로 보완하니까 이 두 가지 다 채택한 것이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신청 의무 유무에 따라 신청 의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 나눠요. 적극적. 적극적이다. 이 얘기는 적극적 지적. 이것은 자 국민들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이걸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신청하든 안 하든 국가는 무조건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왜? 국가한테 등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 등록 의무가 이거 의무 유무가 아주 나오는 의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국가한테 등록 의무가 있으면 적극적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소극적 지적이라는 말은 뭐냐. 소극적이라는 말은 소극적 지적 이런 말 썼을 때는 신청 이 토지 소유자들이 등록을 신청하면 이건 등록해 준다는 거예요. 등록해 주지만 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안 해 주는 걸 우리가 소극적 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 중에서 우리 지적의 기본 개념에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어떤 토지를 등록한다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등록한다고 했어요. 한 필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건 안 하건 국가는 무조건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록 의무 유무를 놓고 볼 때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말하면 됩니다. 자, 법 지적 이퀄 소유적 같은 개념이고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도해 지적 수치적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지적이며 등록 의무 유무를 따를 때 적극적 지적이다. 즉 국가는 토지 등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하든 안 하든 국가는 무조건 등록한다. 여기서 직권 등록주의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5대 이념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법지적,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면 수치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 차원에 따를 때 2차원 지적이며 등록 의무 유무를 놓고 봤을 때 적극적 지적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다음 요약집 7페이지를 와 보시면 자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1조 이 법의 목적이 나오죠. 이 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란 측면과 뭐가 있다 했죠? 국민의 소유권 보호. 거기 소유권 보호입니다. 소유권자가 아니고 소유권 보호 이렇게 나왔어요. 조문 내용이. 그래서 자 1조가 궁극적인 목적 두 가지만 일단 알면 됩니다.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차원의 목적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국민의 소유권, 사익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소유권이 보호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공익적 차원에서는 소유권 보호,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사익적 차원에서는 소유권 보호라는 요 두 가지 이념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해상교통의 안전 같은 것도 일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것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개념. 일조에 가면 이 법의 목적이 나왔을 때 크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요 개념. 요거를 개발하거나 개선이라는 말 쓰거나 이런 말씀은 다 틀리는 거예요. 단순히 현상적 관리만 한다는 겁니다. 국토를 효율적 관리한다. 이런 건 국토계획법, 즉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 공시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즉 국가가 토지를, 자 이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은 사익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에 등록해 주다 보면 개인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얘기. 국가 권력에서 보호받는다. 이것을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2차원적 이런 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서론적인 얘기에서 그냥 가볍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한 이유는 헐 내용이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약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받고 그 다음에 이념까지는 제가 설명했었죠. 5대 이념. 자 이념 3, 4월 달까지 설명할 때 1, 2, 3, 4월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지적의 5대 이념이 있다고 했어. 지적의 5가지 5대 이념. 자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국공영 실적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걸 5대 이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국이 뭐라고 했어요. 국이 지적 국정주의. 이것은 지적 국정주의. 민정주의가 아니라 국정주의. 토지 등록에 관련된 거. 이 업무는 오로지 누가 한다? 국가만이 가지고 있다. 토지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자, 민정주의가 아니라 국정주의.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할 때 왜 토지 표지를 등록하느냐? 이것은 이 토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걸 공개하기 위한 거예요. 즉, 국가 비밀리에 자기만 정보를 알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개주의 이념. 지적 공개주의. 비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지적 형식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이걸 지적 등록주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적 등록주의.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비로소 창설적 효력을 발생한다. 즉 토지 표시상은 지적 공부에 등록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 형식주의 내지 지적 등록주의.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 심사주의. 우리가 등기는 형식적 심사였지만 지적은 실질적 심사한다 했죠?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것 중에서 경계라든가 이것 또 지목 이런 거 등록할 때 현장에서 다 확인해야 되며 자 경계 같은 경우는 경계나 조합이나 면적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했으면 검사를 합니다. 국가가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직이란 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직권 등록주의.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 이념이란 것은 자 여기서 아까 등록 의무 유무를 놓고 의무를 놓고 봤을 때 적극적 지적을 취하고 있다 했지. 국가는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등록한다. 그래서 여기서 직권 등록주의 이념과 연결된 거예요. 즉 토지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 안 해도 국가는 직권으로 등록해버려야 돼. 토지 표시를.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를 국가가 등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뭐라고 한다? 5대 이념이야. 5대. 다섯 가지 이상. 근데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 국공영 요까지 그거 뭐라고 한다? 3대 이념. 여기 두 가지 실직 붙어가지고 이것을 5대 이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알겠죠? 이 국공영 실직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이 뭐냐? 응용하는 문제들이. 자, 이런 문제라고 했죠? 토지 필지수, 우리나라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가 일정한 시점 여러분 스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딱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 여러분들 이제 이 등록이란 말과 등기란 말은 다르다겠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뭐한다?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이행된다겠죠? 그래서 토지를 국가 먼저 등록해놔 그리고 다음에 등기래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자 먼저 등록해야 돼 어디서? 소관청이 여러분들 시장군수청장이 토지를 등록해 놓습니다.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죠. 이걸 토대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란 뭐가 만들어져?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고 등기부에 등기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인 토지 필지 숫자는 딱 맞으면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현재 전국에 약 3,500만 필지가 있는데 자 소관청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나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가 일치하면 좋지만 이것은 일치할 수가 없더라. 왜 맞지 않은 이 갭이 생기는 이유가 자 소관청에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 중에서 등기된 게 더 적죠. 약 한 3% 가까이 미등기 토지가 생긴다.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요 지적 요게 지적 과정 지적과 이 등기로 나눴을 때 지적에서는 어떤 이념이냐 5대 이념 중 뭐라고 이게 직권 등록주 이념에 의해서 전국토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등록해야 돼 국가가 그러나 등기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등기법 밑에 뭐가 있다 그치 배후에 민법이 있다 그치 민법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해서 사적자치야 민법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사적자치. 여러분 계약하고 않고는 국가 강요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싫으면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요 등기에 오면 등기법 기본 원리 뭐야?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신청주의. 여기는 뭐야? 지적은 국가 강제 등록해버려. 그러나 여기는 강제로 등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뭐야? 요 차이에서 요 필지 숫자의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을 5대 이념과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 지적 공개주의와 관련된 것 중에서 측량 중에서 자 경계보건 측량 같은 것은 경계보건 측량은 뭐다? 지적 공개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념이야. 그러나 검사 측량이라는 거 검사 측량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실현시켜준 이념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공개주의 이념과 관련된 이런 측량이고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실현시켜주기 위한 이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이념 기본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자, 여기서 3대 이념이 뭐라고? 국공영, 여기까지 3대 이념, 실측했더라, 여기까지가 5대 이념. 기본적으로 5대 이념 알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 뭐가 나온다? 현재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 불일치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을 때, 지적의 5대 이념 중 직권 등록주 이념과 등기법의 신청주의 때문에 필지 수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적과 등기 특성 비교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설명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이것을 공시한 방법이 첫째 뭐 했어요? 소관청에 가면 즉 소관청이란 건 시장군수청장인데 이건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 소속에 가면 소관청인 시장군수청장이 뭘 한다? 지적공부 중에 대표적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요 대장에 요 토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정 내용을 기록하는데 먼저 토지 표시상 이걸 뭐라 했지? 사실관계 즉 토지 표시가 뭐라 했어? 토지 표시 여섯 가지가 있다 했지? 이 토지 표시 있다 조금 이따 용어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어떤 거?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이게 소재야. 종촌동에 수많은 토지가 있어. 몇 번째냐? 지번이 나와. 10번지다. 이런 거. 이건 이제 주소와 다른 표현이지 주소. 그럼 주소를 물어보면 거꾸로 지번 얘기할 때도 있고 주소 얘기할 때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무슨 길 몇 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번과 주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땅이라도 이 여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소가
부여될 수 있지. 근데 주소가 뭘 쓴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종래 집원 주소를 쓸 땐 똑같았어요. 집원이 나오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소가 나왔어. 근데 지금은 2014년부터 완전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원도 나오고 뭐가 있어 건물 있으면 도로명 주소가 또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찾기 죄송합니다. 위치를 찾기 좋은 건 집원만 하면 끝납니다. 이 우리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에 집원을 딱 입력하면 그대로 위치가 딱 그 자리에 떠요. 그 집원 찾기가 제일 편한 건데 도로명 주소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해가지고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 같은 데는 다 집원 주소를 그대로 환원시켜서 알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어디쯤에 있다. 그래서 요 집원이 바로 토지 표시에 들어가지고 주소는 토지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와 집안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종천동 10번지다 이게 집원이야. 이때 집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목 이렇게 28가지 지목이 있다 했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대, 주차장이면 주차장, 도로면 도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경계나 좌표값은 여기다 나중에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토지 표시 이런 것들이 이 토지 표시인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 온다? 사실관계다는 거야. 팩트, 사실관계.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 즉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있다. 이런 건 권리관계 측면이다. 이 권리관계, 이 두 가지 측면을 내용을 먼저 어디에 이런 지적 공부 중에 대장에 뭐 한다 해서 선등록한다. 그럼 여기서 등록 끝났다면 간단한데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 소속, 즉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자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 이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등기부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 토지 관련된 모든 등기부가 또 등장해. 이 여기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있는 반면에 등기소에 가면 또 등기소가 있어요. 여기 등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도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등기하고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를 등기해 주는 거예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이 소유자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건 똑같이 다 대장에도 등록이 되고 등기부에도 등기가 되는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나누어서 공시하는 거 뭐라고,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다는 거예요.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방법 쓰기 때문에 대장에 선 등록, 먼저 등록부터 해야 돼. 등록. 그 다음에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자, 진행은 된다.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이라고 하고, 요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나 등기부에 등기 내용을 상호 부합해야 돼. 일치해야 돼. 알았어요? 일치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관계는 항상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대장을 기준하고 권리관계 항상 어디?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어떤 거? 대장도 열람해야 되고 등기부도 열람해야 돼. 대장에 뭘 알기 위해서? 토지 표시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등기부에도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양자 상호 부합해야 돼. 근데 이렇게 행정부 소속의 시장, 군수청장, 지적 소관청이 관리할 때 여기 관련 공무원들이나 등기소의 등교관들이 관리할 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적으로 항상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때가 있다 했지. 불일치할 때가 나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해야 되고, 즉 이게 불일치한다. 예를 들어 종천동 여기 10번지 토지가 보니까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대장이 나왔는데 여기 등기부에는 여기 600으로 나왔어. 그럼 어떤 소유자 입장에서 아 나는 600이 좋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안 맞을 때는 기준이 여기야. 대장 기준. 이걸 기준 안 맞는 걸 고쳐야 되는 거. 이걸 바꿉니다. 바꾸는 거 뭐라고 한다? 변경한다. 그래서 등기를 바꾸니까 변경 등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바꿔주겠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자 등기를 바꿔주는 거야. 즉 여기를 바꿔서 이거를 일치시켜주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면 되고, 권리관계도 상호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안 맞고 있다. 예를 들어서 대장상 소유자 B 등기 서로 안 맞아. 누가 소유자입니까? 서로 AB가 소유자, 자기가 소유자로 주장하면 분쟁밖에 안 되지. 그럼 분쟁 여지가 없는 거야. 등기 권리관계는 어디가? 등기부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길 기준으로 이쪽으로 바꿔야겠죠. 이건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 여기를 바꿨지만 거꾸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어디를 바꾼다? 대장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바꿀 때 소유자를 바꿨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 온다? 소유자 표시를 바꿨는데 소유자 표시를 어떻게 했다? 변경해줬어. 변경. 그런데 대장이 항상 쓸 때 용어를 뭐라 온다?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지.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변경 등록. 여기 변경 등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토지 표시는 뭐 어떻게 해서 변경 등기에서 일치겠다는 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 줬고 권리관계는 변경 등록했다는 건 뭐냐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상호 불일치할 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일치시켜 놨다고 해서 만고불변, 변동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만은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과 3시간 후에 여러분은 똑같다? 다른 거예요. 세포가 벌써 죽었어. 맞게. 우리가 뇌세포도 죽고 우리가 노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진 않았어. 우리는. 그러면 이 변동이 되니까 이거 토지도 고정된 게 없잖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자가 자르고 분할, 합치고 지목을 바꾸고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하고 계속 변동이 생겨. 그럼 이런 변동이 생기면 어떡하냐. 기준이 바뀌면 먼저 기준부터 바꿔주고 다음 상대를 바꿔야 돼. 기준이 변동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딱 일치시켜놨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걸 잘랐어. 분할. 토지 분할했어. 그럼 자 분할에 따라서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해야 되지. 자 이제 오늘 배울 때가 이제 토지 등록까지 다 배우니까 집원 새로 잘라놨으면 이거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집원 부여하고 그다음 면적 측량을 통해서 경계 조합 변조를 새로 결정해 측량해보니까 250으로 바뀌었네. 10번째 250 바뀌었어. 500이 얼마로 바뀌었다고? 250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기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적에서 뭐라고 하냐면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말소 이런 걸 일반적 이동사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안 했던 축척변경이나 등록상 정정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런 것들도 다 토지 이동에 속해. 즉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다. 그럼 이거 바꾸어야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지역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했어. 지번도 새로 결정. 여기서 이거 면적 보니까 이건 250 바뀌었네. 이렇게 분할했으니까. 이거 10번지가 분할해서 줄어들었네. 면적이 종래 500에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야. 바꾸는데 공시방법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원적 공시방법을 쓰다 보니까 한쪽을 바꾸면 무조건 상대가 안 맞는 거야. 즉 대장을 지적정리하고 놨더니 이제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부가 안 맞는 문제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뭐냐?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이원화됐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청에서 바꿨더니 등기소에 있는 장부가 또 안 맞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쪽을 바꾸면 무조건 이쪽을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에 표제부 이거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표제부에 나와 있어. 등기법에도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다 했지. 표제부는 지적에서도 당연히 이쪽을 바꾸면 상대를 꼭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도가 나오냐 등기촉탁이라는 제도가 있어. 등기촉탁은 대장과 등기부 간에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등기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국가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시차가 있으니까 그 폼은 가서 신청해도 되고 없어도 국가는 촉탁을 통해서 일치시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전부 다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쪽을 500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255 등기 촉탁을 통해서 바꿔놓으면 다시 안 맞다 또 맞아지는 거야. 이렇게 등기 촉탁제도 애등자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어느 토지 이동이 있으면 무조건 등기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촉탁제도가 등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 권리관계는 변동이 없느냐. 영원히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는 법이 없어요. 사적자 지원 측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고 각종 설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거. 자 매매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매매를 통해 소유자 바뀐다. 바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권리관계니까 등기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기법 공부할 때 설명했죠. 자 소유권 변동된 시점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접수일자에 바뀐다 했지? 즉 계약일자도 아니고 잔금 준 날짜도 아니고 등기를 다 끝내고 나면 마치면 어떤 날짜에 접수한 날짜에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6조 2항에 보면 등기법에. 그럼 먼저 소유자를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시청에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가야지. 가서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등기 끝냈더니 등기를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등기를 마쳤더니 접수한 날짜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디? 등기부상 소유자 권리관계가 바뀌었다. 근데 어디 남아있어? 대장은 안 바뀌어있어. 여전히 시청에 보니까 종전소유자 그대로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대장을. 그래서 등기를 끝내면 등기법에 가면 지체 없이 자 뭐라고? 지체 없이 바로 곧바로 즉시가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게 됐어. 등기가 끝났다 라고 완료 통지해 주면 지적 소관청에서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 등기부 내용에 의거해서 대장상 소유자를 이제 뭐한다? 종례 A에서 B로 이렇게 변경 등록함으로써 요 불일치를 다시 일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 촉탁 제도나 지체 없이 한 등기 완료 통지 제도는 왜 생겼느냐?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바꾸면 상대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보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 즉 지적법이 하는 일이고 이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보다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묶어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이원적 공시 방법 내용을 잘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요약집 7페이지 하단에 이 내용은 지적지 등기도 이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건 그냥 아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공시 방법이 어떻게 됐다? 이원화. 그래서 먼저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지적에서 배울 때 등록 제일 먼저 등록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신규 등록. 그러면 여기 최초로 등기할 때 여기 등기법도 후 등기라고 했을 때 여기 최초로 등기하는 게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 지적 공부인 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뭐가 만들어져?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이제 지적은 토지만 얘기 있으니까 이렇지만 건물이다. 그럼 건물 신축했다?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거야. 거기 똑같이 이원적 공시 방법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뭐가 생겨? 건물 등기부에 생겨. 근데 집합건물, 구분건물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토지건물을 일체로 취급한다고 했지?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집합건물에 가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거기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한 그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시방법이 어떻게 됐다?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 먼저 뭐 한다? 등록부터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돼? 등기한 절차로 진행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각종 문제가 파생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 왜 일치하느냐? 이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림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 그럼 세종시청에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세종등기소에 한번 가봐. 아 여기서 오는구나. 여기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관념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가 막 이게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종시청 민원실에 가서 토지 등록하는 사람도 얼굴도 보고 거기 토지 대장도 한번 떼보고 등기소에 가서 물론 인터넷도 되지만 공부를 위해서 한번 현장 가봐가지고 아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든가 열람을 신청해서 한부 여러분이 사는 뭐 집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토지든 하나 떼보면 금방 다 나오지. 그러면 아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공시법이다. 공시에 관한 법령이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법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한 거예요. 둘 다 뭐다? 절차를 규정했어. 등기하는 절차, 등록하는 절차.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라고.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했지만 이 등기법은 절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등기한 절차 규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7페이지 하단에 요약집. 자, 양 특성 요거는 요 내용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최초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용어 정의부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적 소관청. 이건 이제 지적을 공부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소관청이란, 자, 소관청이란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 기관의 자격이다는 거야. 국가 기관. 왜 그렇다? 토지는 국가가 등록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즉 이 시장 군수 구청장 두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즉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역할도 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근데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는 말 썼을 때는 국가기관의 자격에서 국가가 해야 될 토지 등록 업무를 위임받아, 기관 위임받아서, 위임받아서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언제? 토지를 등록할 때만큼은. 세종시장도, 여기 시장, 이건 특별자치시장 다 포함돼. 요 밑에 뭐가 없어야 돼? 구가 없는 시 시장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제주시장 뭐냐? 역시 구가 없으니까 행정시장도 포함된다 그랬어. 시장이란 타이틀만 있으면 밑에 구만 없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소관청이란 얘기. 쉽게 이해하면 여기 말이 어려워서 그렇게 쉽게 설명한 거야. 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련 특별자치시장 가로 안에 보면 아주 복잡 많이 나와요. 행정시장 포함되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시장은 제외한다. 즉 이 얘기 뭐야? 구가 없는 시시장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천안시장은 소관청입니까? 물어봤더니 시장 천안에 가보니까 구가 있네. 서북구 동남구 구가 있어. 소관청이 될 수가 없어. 구청장이 있으면 이쪽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구청장.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즉 자치구청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한 구청장을 말하고 행정구청장 임명받은 이것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행정구가 설치되죠. 행정구청장은 이건 선출된 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어떤 행정상 목적으로 인구가 불안하다 보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구청장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관청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천안시 서북구청장 행정구청장이면 소관청이야. 근데 천안시장은 안 돼. 왜? 구가 없음. 구가 있으니까. 구가 없는 시시장이라 했잖아.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뭐야? 행정시장이지만 시장의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공주시장, 밑에 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주시장 뭐야? 소관청. 대전시장, 구가 엄청나게 많지? 거기도 대여섯 개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쪽에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청장이라는 개념, 자 국가기관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청장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6가지 무조건 남겨야 된다 했지? 그래서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6가지 달달달 남겨야 돼. 토지 표시 몇 가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토지 표시 6가지가 있다 했어. 제가 굳이 모르는 가지 수라도 물어보면 그것도 모른다면 안 돼요. 6가지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기까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필지는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하고 우리가 핵지와 구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필지 이건 법률상 개념이에요. 토지를 등록하는 법률상 개념.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단위가 아니야.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필지. 그 다음에 지번은 필지에 등록한 번호. 이 지번은 필지마다 여기 지번 토지마다 알아요 숫자를 하나씩 붙였다 했지. 이걸 지번이라고 그래. 지번. 아무리 도로명 주소 쓰든 어떤 주소 방법을 쓰더라도 지번은 살아있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는 그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요. 근데 토지에 건물이 없는 토지 있어 없어? 엄청나게 많지. 그럼 뭐 있어? 주소는 없지만 지번은 있는 거예요. 전국 모든 토지 뭐가 있다? 지번은 있어. 그냥 모든 토지에 주소는 없어. 주소는 사람이 거주에 주소 표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어야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은 단위적으로 어디다 동이나리 이에 준하는 지역 동리 이거 기본이다는 거예요. 즉 지번은 동리 단위로 부여한다. 그래서 동이 바뀌면 지번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동 안에 똑같은 지번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촌동이다. 그럼 이쪽에 토지에 지번을 붙일 때 1, 2, 3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붙여서 500에서 끝났어. 그럼 옆에 동을 넘어갔어. 옆에 동 무슨 동이 있어요 또? 여기. 아름동 종촌동.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서 옆에 아름동을 넘어갔더니 아름동으로 갔더니 여기 또 500이랴 또 1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이게 하나 보기 때문에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기 때문에.
집원을. 그러니까 이쪽 가도 요 총총조 1번지 있으면 여기도 1번지 있어. 그러니까 같은 집원 부여적 안에서는 중복된 집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원 부여 지역이란 동리에 준한 지역. 요거 꼭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지목의 핵심은 뭐냐. 토지를 주된 용도. 즉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어떤 용도 쓰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용도? 주된 용도. 왜 그러냐.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쓰일 때는 그중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토지가 있다. 어떤 용도를 이용하느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전원주택. 그럼 뭐냐. 집을 짓으나 대라겠더니. 여기 또 텃밭을 막고 나서 이건 전이라고 있고. 여기 과수를 심어놔서 감나무 사과나무 막 심었어. 과수원이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용도가 생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필지를 어떤 용도 사용하는데 그중에 뭐냐. 가장 주된 용도가 뭐냐. 이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용도 토양의 성분이나 집 표면의 형태가 아니고 뭐라고 용도에 따라서 용도 기준이 용도지목주의를 취하겠다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용도지목주의 용도를 가지고 지목을 분류하는 거야. 용도를 가지고 요걸 꼭 기억해야 되며 그 다음에 경계점이란 자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경계점과 경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토지를 등록하려면 아까 2차원 지역이라고 했죠. 즉 집 토지가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굴곡이 있어도 이걸 등록할 때 어떻게 한다? 경계점의 값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아 이렇게 생긴 땅이다. 도면에 보면 자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도면은 실제 토지를 여기다 그린 거예요. 어떻게 그냥 못 그리지? 줄여야 돼. 왜? 땅만 종이가 없다겠지? 천분의 1이나 이렇게 줄였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지적에서 쓰는 축척은 총 7가지가 있어요.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가 있는데 자 1000분을 줄였다면 실제의 거리를 도면상 줄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토지 이렇게 생겼어. 이건 수평면 값에 등록이 안 돼. 이때 요 꺾인 점들을 뭐라고 하냐. 요걸 경계점이라고. 경계점. 경계점. 요 경계점 몇 개씩 이런 토지라면 네 개의 경계점이 있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이걸 경계라고 그래. 그럼 경계점 뭐냐. 경계가다 꺾인 굴곡점이에요. 이거. 꺾이다 굴곡점. 알았어요? 그래서 경계점 하면은 자 필지를 구축한 선 이게 경계인데 경계의 굴곡점이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렇게 도면은 그림으로 해서 이걸 도해 형태. 그림으로 했을 때 이걸 도해 형태라고. 그림으로 그렸다. 어떤 이상적인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선만 그어놨어요. 그림으로. 눈에 보이게 그림을 그렸다. 이걸 도해 형태라고 그러고 경계점 좌표 등변 좌표 형태. 예를 들어서 요 1번점, 2번점, 뭐 3번점, 4번점 이 점의 값 1번, 2번, 3번, 4번의 요 값을 X좌표, Y좌표에서 숫자로 표시한다. 숫자로 이렇게 숫자로 8자 숫자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좌표 형태로 좌표 형태로 표시해준다. 자 이렇게 도면에선 도해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으로 표시했다는 거야. 무엇을? 경계점의 값을. 경계점의 값을. 아시겠죠?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는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계점과는 어떻게 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직선. 면적은 뭐냐? 아까 2차원 지라고 했을 때 이 토지가 굴곡이 있는데 현장에 지표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다 면적 계산 못 한다는. 그래서 도면에 이 등록하고 이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냐? 이게 넓이야. 면적이야. 그럼 면적은 이걸 넓이. 이걸 면적이라는데 요 필지 뭐냐? 수평면의 넓이밖에 안 된다. 왜? 2차원 지역이니까 요 안에 면적을 구한 거야. 수평면 넓이.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뭐라고? 수평면값. 알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높은 산이 있거나 평면 산이 있거나 면적은 똑같은 거야. 수평면값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8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지적공부 8가지. 아까 토지표시 몇 가지라고?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토지 표시고 지적공부. 8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8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먹구들하는 게 뭐라 그랬지? 예,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여기 협의 대장. 이 대장은 이제 좀 이제 여러분 지적 공부 배울 때 이번에 등록 사항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걸 제일 좁은 혐의 협의 대장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공유 지연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넓은 의미 대장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자 도면하면 대장 도면하면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 두 가지를 도면이라고 돼.
그리고 대장과 도면 중간 형식을 가진 것이 경계점 좌표 등급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급부. 그래서 이렇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역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은 이제 가시적 지역 공부라고 그래요. 종유에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전사시킨 거. 이걸 불가시적 지역. 그래서 이걸 전산화시킨 거. 즉 전산화시켰다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산화시켜 놓은 것까지 포함해서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뿐만 아니라 거기 지적도 임야도 같은 도면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괄호의 끝에 보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이것이 바로 불가시적 전산화된 거, 가시적 눈으로 보인다. 이 가시란 건 눈으로 보인다는 거야. 눈으로 보인다. 왜 눈으로 보이냐? 종이 위에 써서. 불가시적 눈으로 보이지 않아. 왜 안 보이느냐? 컴퓨터에 저장됐으니까. 화면을 보기 전에 안 보여. 알았어요? 그래서 여덟 가지를 지적 공부다. 토지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가지 먹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 전산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록 저장까지 포함해서 여덟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공부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건 지적 공부 아닙니다. 여덟 가지만을 지적 공부라고 그래. 등기부 지적 공부입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적 공부예요?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부 없지.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란 말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지적도와 다른 거예요. 지적도는 지역 측량을 통해 만드는 거이고 지적도나 임야도 측량해야 돼. 근데 연속지적도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 이미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도 연결해 놓은 거야. 이걸 연속지적도다. 그리고 이건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연속 지역도란 말이 두 가지.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지역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지역 측량할 때 활용할 수 없어. 이걸 연속 지역도라고 그래.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 이것은 네 가지 여기 등록된 사항을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는 여기 네 가지가 들어가 있지만, 즉 여기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여기까지. 그다음에 구체로 들어가면 이 사항 등이라 했을 때 이 등은 뭐냐? 권리관계, 권리. 권리, 부동산 권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용어정에서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동산 종합 공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토지 이동.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했지. 토지 이동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토지 표시를 핵심이야. 토지 이동 별표 해놔야 되는 건데 굵은 글자가 안 돼 있네.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생각나야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현적. 이 여섯 가지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해. 이 세 가지 다 언급해야 돼. 용어정에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틀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또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을 새로 정했다.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야. 토지 표시 여섯 가지가 뭐라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인데 소유자 주소를 변경했다. 토지 이동입니까? 아니지.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 그 다음 공시지가를 변경했다.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표시 안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딱딱 답. 그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게. 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신규 등록은 이제 이건 어렵진 않아요. 없던 토지 새로이 등록한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신규 등록하느냐. 바다를 막았다. 없던 땅이 생겼어. 이걸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됐던 땅 우연히 찾아냈다. 이걸 등록하는 거. 최초 등록한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다음 등록 전환도 개념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죠? 임토라고 있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순서가 뭐라고? 임토. 이 방향으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 여러분들이 이건 세트로 따라가는 겁니다. 임야대장이 만들어지려면 도면인 임야도부터 측량을 통해 만들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토지 대장을 만들려면 도면인 지적도가 작성돼 있어야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따라다닐 말이야. 세트로. 이렇게 오해돼. 이렇게. 즉 거꾸로 얘기하면 다 틀린다는 거야.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 이렇게 오는 것만 이쪽으로 가는 건 다 틀려요. 자,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의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분할은 한 필지를 어떻게? 두 필지로 나눠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측량해야 되겠죠? 합병 거꾸로 두 필지 이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합병 뒤에다 뭐라고 한다? 절대로 측량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 말 꼭 기억해야 돼. 합병. 합병하다라 나오면 무조건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한 것. 다른 지목을 바꿔서 등록한 걸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 축척 변경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해서 축척 변경 절차 굉장히 복잡한 건데 요 축척 변경은 반드시 지적도에서 문제돼 도면 중에서 지적도 어디서 임야도가 아니라 임야도가 아니야 지적도에서 그래서 이걸 도면에서 해도 틀려 도면 중에 지적도 임야도 다 포함되니까 지적도에서만 요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 이렇게 축척은 줄인 비율이잖아 그럼 작다는 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꿨다. 이게 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바꾼 거예요. 작은 축척을 큰 축. 이것도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이렇게 거꾸로 가면 큰 축척을 작은 축척 하면 다 틀려. 그래서 작은 축척, 큰 축척 이 순서로 가야 돼. 어디서 지적도에서만. 임야도는 안 돼. 지적도에서만. 여기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다음에 지적 측량은 두 가지 용어 주의해야 돼. 토지를 지적공부에 통한다. 등록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지상에 복원시킨다는 표현이 나와야 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의 경계 조합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상에 또는 복원시킬 목적으로 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다음 측량 기준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험에서 알 필요 없고 지적 기준점을 알면 됩니다.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여기 측량 기준점 밑에 뭐라고? 지적 기준점. 측량 기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적 기준점이에요. 지적.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점. 세 가지가 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여기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적 기준점을.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 토지를 등록하려면 땅 위에 이게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측량을 실시하는 거야. 인그레인 있는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뭐 했다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건 지적 삼각점은 2km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됩니다. 그리고 이건 1km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돼. 도근점은 50에서 300m 정도마다 하나씩 설치돼. 점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있다 뭐라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삼보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지적 기준점. 그다음에 측량 성과란 측량 결과물, 최종 결과물 성과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이 주로 등장할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자, 용어정의 이제 끝났어요. 자, 오늘 나눠진 기출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안 가졌으면 이거 하나 더 가져가시오. 네, 하나 없으면. 여기 하나 갖다 놓은 걸 모르고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1번 보세요. 이렇게.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요런 게 기출되니까 이 앞부분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 다 여러분 얘기한 거 있죠? 분류대이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가볍게 설명해 주는 거야. 시험에 잘 언급이 안 되니까. 자, 용어 정의. 지역 소관청이란 지역 공부를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국가 기관으로서 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또 지방자치단체 장도 아니야. 뭐라고? 국가 기관이라고 했죠. 국가 기관. 문제 풀면서 이러면 다 응용 지금 금방 본 걸 이제 응용해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강조를 둔 점이 뭐 때문에 강조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지목이란 토지 주된 형상에 따른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른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지목이라 했고 축척 변경이란 여기 축척 변경이 어디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 표시라면 지적 공부에 토지 소재 지번 소유자가 들어갑니까? 이거는 권리관계자 빠지야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표면적 여섯 가지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면적이란 지적 공부 동안 필지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서 수평면 넓이라고 했지. 지표면이 아니고 여러분들 깜빡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시험 문제 보면 다 틀려 여러분들. 왜? 그럴듯한 거 보니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라는 대로 정확하게 하면 그냥 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지금 공부했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